What is up, Ducks? My name is Danny Kim from DKDK TV, and today we are on the streets of Seoul to ask, what is love? 사랑이 뭔가요?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사랑하세요, 혹시? 친구시죠? 네. 친구로서 좋아하는 것도 사랑. 사랑이란 서로 좋아한 감정을 느끼고 감사함이 항상 그런 것, 그런 관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가족이요. 가족 말고? 없어요. 사랑은 뭐죠? 아, 사랑은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장 사랑받았다고 느꼈을 때는 언젠가요? 저의 그 사소한 것까지 기억을 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랑이란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아직 사랑을 안 해봤지만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서로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건전한 교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배려하고 네 좀 아껴주고 네 뭐 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사랑 받는 거는 어떤 건가요? 금방 말했던 거를 똑같이 느낄 때가 좀 사랑 받는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많이 느끼나요? 많이 느끼죠. 사랑이란 인생의 전환점이다.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인생이 달리 보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본인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겪을 예정입니다. 사랑이란 육체적 관계가 아닐까. 그러면은 그게 없는 거면 사랑이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랑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젠가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찌릿한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딱 스파크 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 다시 찾게 되잖아요. 생각나고, 그 순간도 생각나고, 그날 날씨, 뭐 시간, 장소 이런 거 그런 게 떠오르고. 사랑이란 몰라요. 모르겠어요. 사랑이 뭘까요? 본인이 그러면 살면서 사랑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랑은 정말 순결한 거고요. 이제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받고 싶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데이비스랑 그 사랑 파트너? 그런 로맨틱 파트너에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나요? 육체적인 관계 중요하죠. 근데 사랑은 그걸 초월합니다. 아, 그러면 육체적으로 못하더라도 괜찮다. 네. 본인 평생 못해. 막 절대 혼자서도 못해.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그게 조건이야.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랑하면 살 수 있죠.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 데니가. 그냥 묵묵히 서로의 역할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없다는 거네. 밥도 먹고 밥도 먹고 같이 당기고 촬영하고 그런 일상. Every day.